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 지금은 밤이 아니라요, 저녁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편의점 먹방을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어제 메이크업 촬영 끝나고 편의점 먹방을 찍으려고 했는데 CU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CU가 일찍 닫아버렸잖아요. 문이 닫혔어. 안돼. 촬영이 끝나니까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 이번에도 닫았겠구나 해서 다음날 오늘 CU를 가려고 합니다. CU 먹방 시작해볼까요? See you. It's time. 아군이 챙기고. 오, 웬일로 그래도 나쁘지 않게 꽉 차있는데? 편스토랑 걸 한번 먹어볼까? 편스토랑 걸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 편스토랑이 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요거 하나. 마장면 편스토랑. 허거 좀 땡긴다고? 허거 요거 하나. 도시락은 딱히 안 땡기는데. 아 맞아, 이거 앵그리 크림 쫄면 맛있다던데. 오늘 편스토랑 특집이야? 그러면은 아예 편스토랑 특집으로 가버리죠. 주참치도 요것도 편스토랑 거지. 파래탕이야. 요것도 그럼 하나. 그러면 밥이 하나. 밥이 없네. 밥이 땡초는 그때 먹었으니까. 아니야, 너무 많은데. 남기면 안 되잖아. 그래, 남기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디저트. 찹쌀떡 토마토 주스. 사장님 여기 몇 시에 닫아요? 2시 반 사이에 닫고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또 열어요. 아 그래요? 아, 저번에 1시 반쯤 왔나? 근데 닫혀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빨리는 안 닫는지. 아 그래요? 살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좀 다이어트 맨날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사고 저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란 덧다른 밥과 소스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서는 잘 읽고 하셔야 합니다. 뭔가 짜장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돌리고 나머지 조미유는 나중에. 앵그리 쫄면 대체적으로 근데 간편해가지고. 요즘 그 쫄면 많이 먹는 게 이 쫄면인가? 매콤 크림 쫄면 먹는 게? 마장면. 파래탕면도 먹어달라는 요청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오, 건더기는 실하다. 오, 파래향은 강해. 쫄면 크림 우동에다가는 깨하고 기름. 수분감이 살짝 있어야겠다. 잘 섞이지가 않네. 그런 덮밥에는 올려주고 이쪽에 와사비. 완전 그 생와사비 같이 걸쭉한 그게 아니네. 이제 마장면 소스. 탄탄면을 먹었었나? 마장면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파래탕면도. 오, 국물이 까무잡잡하네요. 이거는 아직 요 비주얼만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냄새는 좋아요. 저는 3단계까지 다 넣겠습니다. 소스가 엄청 맵다. 소스 진짜 매워요. 대박이네. 소스가 진짜 맵네. 거의 캡사이신이네. 이제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마장면을. 이건 히비스커스예요. 볶음 우동. 아, 나 이거 궁금해. 크림 쫄면 궁금해. 크림 쫄면 얼마나 매울지. 불닭의 1.5배?
약간 핵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이거 내 취향이다. 물을 살짝 돌려서 그 조리하면은 더 쫄깃할 텐데 그 더 쫄깃함만 있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저 죄송한데 이마에 휴지 좀 붙이고 할게요. 아직 냉풍기를 못 사가지고.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등수를 뽑자면은 한 입씩 더 먹어보고요. 저는 파르탕면이 1등 같아요. 그 중에 여기서는 파르탕면 1등. 그 다음 면이 약간 살짝 아쉬웠지만 그 다음이 크림쫄면. 그 다음에가 마장면. 우동 같은 경우는 고추참치랑도 괜찮은데 약간 뭔가 모를 새콤한 맛이 나긴 하거든요? 토마토 소스랑 섞여서 그런가? 거기서 약간의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이 수란 덮밥은 그냥 간장 소스에 오징어 들어간 그냥 오징어 향이 나는 그 비릿한 향이 나는 간장 소스에 반숙? 뭔가 상큼한 유자향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물론 오징어를 써가지고 이질감이 나겠지만 뭐 낙지나 이런 걸 사용하면은 부드럽게 해서 더 맛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비릿함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파르탕면은 국물이 진짜 괜찮다. 진짜 여름이 오고 있나봐요. 땀이 너무 나. 마장면 진짜 괜찮다.
파래 탕면 1등으로 뽑은 이유가 이게 면에서도 파래 맛이 많이 나고 특히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국물만 좀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는 정도? 아 근데 뭐하고 맛이 그 새우탕하고 약간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새우탕에서 칼칼함을 뺀 거? 근데 입맛이 잘못된 건가? 여기서 안 느껴지는데 식으면 그런가? 크림줄면이 식기 전에는 못 느꼈는데 식으니까 조금만 먹어봐요. 쓴맛이 느껴지는데요? 쓴맛보다는 약간 씁쓸한 향? 어디서 느껴지는 거지? 이게 크림 소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예전에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 캡사이신이 많이 넣었을 때나 아니면 캡사이신이 조금 상했을 때 그 약간 그 쓴맛이 살짝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이게 약간 달달하거든요? 고추참치에 약간 토마토 소스 있는 것처럼 달달한 갑자기 이게 더 맛있어 보이 맛있어지게 느껴져요. 갑자기 이게 순위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얘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고 얘는 약간 식어도 맛있네. 이거는 쓴맛이 나서 못 먹겠어요. 회식 타임! 빰빠바밤. 세 개가 들어있고요. 나 이거 그때 먹었던 것 같은데? 쫀득한 찹쌀떡보단 부드러운 찹쌀떡이고요. 안에 생초콜릿보다는 꾸덕한 초코크림 느낌? 이게 생초코라면은 코 함량이 되게 없는 겁니다. 사실 좀 부드러운 맛으로 먹을 수 있긴 좋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진한 맛은 아니고 약간 마일드한 맛? 근데 엄청 꾸덕한 거는 진짜 본인이 만드셔서 먹어야 진짜 꾸덕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오늘 본의 아니게 평스토랑 특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파래탕면은 예전부터 요청이 많았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파래탕면은 강추고요. 그 다음 마장면. 나머지는 비등비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고추 참치 그 우동면이 괜찮았고 수란덮밥은 솔직히 비추였어요. 부드럽고 마일드한 찹쌀떡, 초코 찹쌀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얼생 초코 탈떡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쫀득쫀득한 건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말캉말캉 쫀쫀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럼 오늘도 한 끼 뚝딱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